한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이 깊은 바다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해조류가 이뤄낸 바다숲 주변으로 모여드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 해조류는 바다를 형성하는 1차 생산자이자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산 양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해조류가 나타나 해안을 뒤덮고 있다. 이런 피해로 해조류가 넘치는 지역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바닷속에서 해조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지역도 있다. 지금 바닷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사라져가고 있는 해조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다에서 해파리 못지않게 속을 썩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괭생이 모자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해조류의 일종인데 해상에서는 조업과 그리고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또 갯가에서는 악취를 내뿜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제주도와 전남 해역을 뒤덮은 황갈색의 해조류가 출현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대량 유입되면서 해안 경관을 망치고 수확을 앞둔 김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민들은 어업에도 손을 놓고 이 해조류를 뜯어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어민들의 양식장을 망치고 해안을 점령해버린 곳의 정체는 갈조류의 일종인 괭생이 모자반.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방치할 경우 지독한 냄새까지 풍겨 바다의 골짓거리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송군항 주변.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동쪽에 명량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해남 반도로 이어지고 서쪽은 황해, 남쪽은 제주 해협으로 튀어 있으며 북쪽은 신안군의 여러 섬들과 마주한다. 인근의 신안군과 함께 김 양식장의 산지로 유명한 이곳에도 괭생이 모자반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25년간 김 양식업을 해온 어민과 함께 직접 김 양식장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양식장에 한번 둘러보고요. 네. 또 괭생이 모자반이 어떻게 좀 붙어 있는가도 보고 또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뭐 실을 못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양식장 좀 보고요. 어선을 타고 뱃길로 내달린 지 10여 분 가까이 안바다로 들어가니 푸른 바다 위를 길게 수놓은 기임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양식장의 상황은 어떨까? 여기가 지금 김 양식장입니다. 여기 양식장은 저 갱생이 피해를 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작황이 좋네요. 우리는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총무님 하시는 곳은? 예, 아, 저는 좀 더 갑니다. 자, 양식장으로 가시려면 작은 배로 타시게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작은 어선으로 갈아타고 또다시 10여 분 남짓 달려 도착한 곳.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발 위에 붙어있는 괭생이 모자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는 심한 편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붙을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있는데 원래 이 안바다에는 지금 시기에 많이 붙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많이 붙어있을 때는 이 양식장 전체를 딱 뒤집 덮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좀 조금밖에 없네요. 갱생이 모자반은 길이가 최대 5m에 이르는 대형 갈조류. 긴발에 모자반이 엉키면 이를 떼어내다 채취해야 할 김도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앞으로 한 4월 달쯤 되면은 또 엄청난 양이 또 몰려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 피해가 약 한 3년 전에 양식장을 거의 뭐 망치다시피 했죠. 김 채취를 하면서 뜯어낸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는 정현호 씨. 그렇죠. 아예 수확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 채취를 하면은 약 한 20줄에서 30줄을 11월, 12월 달에 와 가지고 한참 뭐 실을 부착해야 될 시기에 와가지고 네. 부착을 못하고 완전히 포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수확할 시기 네. 엄청 걸렸죠. 네. 수확할 시기에 이 많은 양이 걸려가지고 수확을 포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죠. 김 양식은 보통 가을인 9월 말에서 10월에 인공적으로 김 종자를 붙여서 기르고 11월 말부터 다음에 2월까지 싹이 자라면 여러 번 채취해 말린다. 때문에 이 시기에 유입되는 갱생이 모자반은 김 양식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럼 이게 갱생이 모자반을 그냥 제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이 아예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예, 그렇죠. 이게 네. 양식장에 걸리면은 네. 김하고 같이 커요. 그래가지고 뭐 손으로 뜯어낸다 해도 100% 다 뜯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제 김 해가지고 입판장에 가면은 이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가격은 약 한 4분의 1 정도 손해가 엄청 납니다. 바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니 아예 종자를 붙이지 못한 발도 있었는데 갱생이 모자반이 밀려들자 그 피해를 예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것. 어민들의 어업을 망치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하시고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조치? 뭐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그냥 오면은 오면은 걷어내고 오면은 걷어내고 그 방법 외에는 지금 뭐 우리 어민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갱생이 모자반. 지난 1월엔 전남 해역에 강풍이 불어 한꺼번에 갱생이 모자반 1,800여 톤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다. 또다시 강풍과 함께 갱생이 모자반이 해안을 덮치진 않을까. 김 수확을 앞둔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갱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3년간 과학적인 예찰 예보 개체 구축 및 세부적 대응 지침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갱생이 모자반의 수거, 처리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이동 시기 및 유입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 배가 70m예요. 이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고 얼만큼 우리나라 유입되는지 대한 게 정보가 없거든요. 그 또 문제되는 게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갱생이 모자반이 생리 생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갱생이 모자반은 언제 처음 우리나라 해안에 유입된 걸까? 또 어느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을까? 2015년도에 2만 톤이라는 양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게 제주도 연안인데요. 네. 백사장이 보여야 되는지 갱생이 모자반 이렇게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난 2015년부터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매년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고 있는 갱생이 모자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갱생이 모자반은 지난 2015년 신안에서 처음으로 그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제주도와 신안군 주변으로 해남과 완도, 진도와 흑산도 등 전남 해안 일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라남도 서남 해안이 거의 그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굉생이 모자반이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동안 어선에만 의존해왔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굉생이 모자반의 생태학적 특성 연구에도 들어갔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물 위에 떠서 유입되는 경우 단위 면적당 환산 등 유입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표준화하는 관측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인데 이런 연구를 통해 앞으로는 굉생이 모자반의 보다 정확한 유입 시기와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중국 저장성 부분에 있는 여기 저우산군도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굉생이 모자반의 주 분포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유입된 종과 여기 조사에서 얻어진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중국에서 조사된 그 유전자 타입 이제 논문에 의해서 이제 간접 비교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 종하고 다른 중국 종이라는 게 이제 밝혀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굉생이 모자반은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라고 한다. 중국 저우산 군도에 서식하는 굉생이 모자반이 쿠로시오 해류와 이 해류의 지류인 대만 안류를 타고 제주와 전남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 갈색 띠를 이루면서 해안 경관을 헤치고 썩으면서 악취를 풍겨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굉생이 모자반. 어장과 양식장 피해는 물론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거의 쓰지 않아 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생 종보다는 많은 양이 유입되면 결국 좀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생 종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해조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개가 이제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해조류 아주 다양하게 이제 서식하고 있는데 양으로 물어보치면은 굉생이 모자반이 우리나라 전 해안안을 점령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될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정확하게 연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만큼의 확장을 하고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연구를 해야지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수품항. 진도군의 대표적인 항구인 수품항은 국가 지정항으로 어종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이곳 어민들의 생활 근거지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생산지로 늘 김 어선으로 붐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섬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진도 수품항에 국립수산과학원 김상일 박사 연구팀이 출동했다. 바로 굉생이 모자반 개체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다. 그 굉생이 모자반이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그 어장도 많이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훼손도 되고 또 해안에 쌓여서 또 냄새도 많이 풍기고 그렇게 지금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현지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국내 것도 아직 이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일단 국내 거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개체군 모니터링 현장 조사.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체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굉생이 모자반에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진도 수품항을
실험 대상지로 선정한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진도 같은 경우는 참모자반 그리고 식용으로 이해하는 모자반도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지금 굉생이 모자반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모자반도 같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생이 모자반은 국내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해조류 중 하나지만 그동안 피해가 없어 큰 관심을 받지 않았던 종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국내 해안에 피해를 입히면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태 연구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오늘 이렇게 바다 들어가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체크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구역을 설정해 놓고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물속에다가 이렇게 구역을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개체들마다 모든 개체 꼬리표 달아놓고 그래서 얼마나 죽었는지 지난번에 표시해놨던 애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새로 들어온 애들은 없는지 이렇게 자라는 건 얼마나 자라는지 줄자로 이렇게 길이도 재고 그런 것들 이제 측정하러 갑니다. 일반적으로 굉생이 모자반은 1월에서 6월까지 많이 유입되며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피해를 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굉생이 모자반이 외래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직접 수중 모니터링을 통해 바닷속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다. 수중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물 밖에서도 다른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하고 있는 해역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해수를 채집하고 수온과 염분 등의 해양 데이터를 모으는 일 등이다. 이 장비는 지금 수온이나 염분이나 여러 가지 용존산소 등 여러 가지 측정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측정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굉생이 모자반이 자생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굉생이 모자반이 자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저희가 알아보려고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닷속의 상황은 어떨까? 생태 모니터링은 각 지점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지정된 구역 안의 토종 모자반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환경적인 영향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된다. 외래종 굉생이 모자반 연구는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수온과 해양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토종 모자반의 생태 연구 결과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결론을 추론한다. 현재는 굉생이 모자반의 생태, 생물학적인 기본 조사와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태.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제주도와 진도 두 군데를 선택해 매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생태 모니터링도 무사히 끝났다. 굉생이 모자반은 다른 해조류와 비슷하게 수온이 가장 낮은 겨울에 빠르게 성장해 몸집을 불리고 3월에서 4월 정도면 생식에 들어간다. 방금 조사해본 모자반의 경우 그 속도에 잘 맞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일 길어 보이네. 이게 지금 3m 10cm? 3.1m 정도? 밑에 태그해놓은 거는 지금 제일 긴 게 한 2m 나오는데 주변 거 이제 다른 거 뜯어왔는데 3.1m 정도 나오네. 해조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수온. 여기가 수심이 한 1m 정도 나오고 10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수온 센서를 부착해 수온 변화가 모자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수온이 지금 10도에서 거의 뭐 0도 0.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외부의 어떤 뭐 담수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된다든가 강수량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 수온이 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변화 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해조류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하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예. 처음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당시 20에서 30cm에 불과했던 굉생이 모자반은 겨우 내 10배 가까이 크게 성장했다. 국내 굉생이 모자반을 중국의 것과 비교해보면 크기가 좀 더 작고 가지가 풍성하지 않은 편. 성장 속도도 중국의 모자반이 훨씬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도 해봤더니 유전자 다양성 면에 있어서 중국 개체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내 자생하는 종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생식기간을 가진 채로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생식기간을 가진 채로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면 국내 연안에 유입돼서 포자를 뿌리게 돼서 그 포자들이 착생을 하고 번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것들이 더 우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자생종들을 대체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유입되는 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종자를 뿌리는지, 고유 자생종들과 외래종들의 교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또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모자반과 외래종이 어떤 경쟁 양상을 보이는지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상일 박사 연구팀은 지난 2월 동중국해에 나아가 직접 굉생이 모자반을 채집해왔다. 중국산 굉생이 모자반이 토종과 비교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는 광합성률 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광합성률이 가장 높은 계절을 알아내면 모자반의 생식 활동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모양이나 길이 등도 살펴보는데, 좀 전에 진도 수품망에서 조사했던 토종과 비교해보면 중국산 굉생이 모자반이 훨씬 크고 가지도 풍성한 것을 알 수 있다. 1차 본가지에서 2차 가지, 3차 가지, 계속 곁가지를 치면서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한꺼번에 유입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도 뭐 전국에 다 분포를 하는데 워낙에 그 광범위한 서식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서식 범위도 넓고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모자반에 비해서 그 생체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 한꺼번에 떠내려서 어느 한 지역으로 몰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적응력이 좋아 우리나라에서도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 해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잘 자라나는 굉생이 모자반. 큰 덩치로 몰려다니며 해안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생물 자체로는 유해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굉생이 모자반은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해조류의 기능도 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사실 연구자로서 그 개인적으로 굉생이 모자반이 그 유해생물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되니까 마치 유해생물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굉생이 모자반은 바다숲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인간에게 유용한 수산 양식인 해조류는 해양 생태계에선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먼저 바다의 1차 생산자로서 연안의 기초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어류의 산란 및 서식처가 되고 있다. 해조류는 산소를 생산함으로써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광합성을 통해 수중,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역할도 한다. 또한 수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해양 환경 정화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해조류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밀려와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이렇게 해조류가 넘치는 지역도 있지만 해조류 멸종 위기에 놓인 지역이 더 많은 것이 지금 우리 바다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7%씩 해조류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국내 연안에서도 바다의 사막고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 때문에 안반에 붙어 자라던 해조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갯녹음은 바닷속 해조류가 사라져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불모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동해와 남해의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날이 황폐해져가는 바닷속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갯녹음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성게처럼 해조류를 먹는 초식 동물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갯녹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네, 지금은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전 해역을 격자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역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그 강릉 지역입니다. 강릉 지역이고 여기도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색깔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는 밑에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는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안반의 면적 그리고 실제로 안반이 아닌 면적 그리고 갯녹음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면적 그리고 심화되어 있는 면적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공단에서는 초분광 항공 영상 촬영과 위성 영상을 이용해 갯녹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특수 렌즈를 장착하고 촬영하면 색깔 구분을 통해 해조류의 존재를 보다 명확히 알아낼 수 있는데 지난 2014년과 2015년 동해와 남해 연안의 갯녹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해는 전체 안반 면적의 62%가 갯녹음이 심하게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속도로 갯녹음이 확산되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태나 모자반 등 해조류의 종묘를 바다에 뿌리거나 종묘를 심은 어초를 설치해 바다에 푸른 숲을 만드는 사업. 앞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90%에 해당하는 5만 4천 헥타르의 새로운 바다숲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항구인 대변항. 기장의 자랑인 멸치축제가 열리는 항구로 미역맛이 좋기로도 소문난 곳이다. 최근 이 지역의 갯녹음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조류 신품종 개발과 종자 생산, 다양한 양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의 산지인 부산 기장 지역의 갯녹음 현상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봤다. 저희 기장군이 접하고 있는 동해 연안 같은 경우는 약 한 61% 정도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특히 부산이 총 314헥타르 정도로 이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사막화가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장 연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갯녹음 단계가 초기 상태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고요. 이제 수심 5m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해조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해조류 분포에 있어서도 대형 갈조류 같은 유용종보다는 이제 홍조류가 주로 우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바다 사막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바다 사막화가 계속 일어나면 대형 해조류가 붙어 살 환경을 잃게 되면서 전복이나 소라 등의 먹이 부족과 서식지 감소로 이어지고 2차 소비자인 어류의 서식장과 산란장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해조류가 사라지면 어족 자원의 고갈로도 이어지게 되고
어민들의 어업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 피해액은 약 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저희 때문에 나와주셔가지고. 예. 미역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부산의 기장 지역. 미역 양식을 하는 어민을 만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가시죠. 대변항에서 양식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다. 지금 그럼 우리 양식장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5분에서 10분 사이. 되게 가깝네요. 원래 양식장 원래 다 이렇게 가까워요? 아, 이제 여기는 밖에 나가면은 수심도 깊고 네. 물 저로도 쉬고 해서 양식을 할 수 있는 이게 수심하고 이게 다 한정이 돼 있어요. 기장 앞바다는 동해 한류와 남해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미역 양식의 최적의 입지를 가졌다. 거센 파도를 맞으며 조금 들어가니 미역 양식장이 펼쳐졌다. 이 지역에서 40여 년간 미역 양식업을 했다는 김영태 씨. 과거엔 지금보다도 미역 양식이 잘 됐었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옛날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에 미역이 잘 됐었죠. 잘 됐는데 오히려 갈수록 지금 안 되고 있는 편이죠 따지고 보면. 그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모르죠. 하여튼 그 뭐 우리 어민들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환경적인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문가들은 연안 해역의 수온 상승이 미역 양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역 양식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종자 생산 연구에 들어갔고 배양에 성공한 종자를 어민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지금 여기는 좀 아까보다 미역이 조금해요. 얘네들은 네. 얼마 정도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올해 해조류 연구센터에서 지금 처음으로 분양받은 미역 종자인데요. 이게 지금 약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됐어요, 지금. 아, 연구센터에서 이거 모자로 해서 이거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받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려나요? 이제 저희들이 시범 생산 지금 기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품종이 뭐 굉장히 잘 나온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많이 기대감이 크죠, 지금 어민들이 지금. 부산 기장 지역의 미역은 미역귀와 입 사이의 줄기가 긴 북방형 미역으로 타 지역의 미역보다 쫄깃하고 끊어지지 않아 가격도 좋은 편. 어민들은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도 살아남을 품질이 좋은 종자 생산으로 어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기장 지역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역 종자 생산업이 이루어졌지만 해역 환경의 변화와 잦은 수온 변화로 안정적인 종류 생산이 힘들어졌다. 수년간의 연구와 실패가 거듭됐고 지난해 마침내 그 답을 찾았다. 보통 미역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에 이제 그 씨앗을 받지만은 이 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름철에도 생존을 한 미역의 이제 그런 미역 귀를 가지고 이제 그것의 씨앗을 받아서 지금까지 배양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역은 나중에 이제 더욱 높은 수온에서도 더 적응 능력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또 앞으로 양식 쪽에 도입이 된다면은 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역 종류 생산이 다시 가능해진 건 고수온에서도 죽지 않는 강한 종자와 이들이 폐사하지 않는 적절한 수심을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온인데 이제 전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21도 이하로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9월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시기가 늦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와 온도를 잘 찾아서 처음 시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선 미역 종류 생산 외에도 다양한 해조류 품종 개발과 대량 생산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해조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바다의 생태 다양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해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산 해조류 생산량은 약 8천 톤, 양식으로 생산한 것은 약 100만 80톤이나 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해조류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대한민국. 김을 비롯해 미역과 다시마, 톳, 매생이, 파래 등 약 60여 종을 식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해조류는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미래 자원으로까지 각광받고 있다. 부경대 김성구 교수는 일찍부터 폐해조류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에 주목해왔다. 해조류 중에서 폐해조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게 버려지는 이런 폐기물을 유용한 가치가 있는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연구를 지금 한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잦은 태풍 발생으로 폐해조류의 양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 태풍이 한 번 쓸고 간 해안에는 폐해조류가 뒤엉켜 처치 곤란이었다.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돌핀이라는 태풍이 불었을 때 우리가 채집을 했습니다. 채집을 했을 때 갱생이 모자반이 72% 정도 함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톳, 미역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었고 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자주 먹는 미역과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들은 대부분 양식으로 생산되는데 이 중 20%는 그냥 폐기되고 만다. 부산 수영구만 해도 연간 10억 원 이상을 이 처리에 사용하는데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면 처리비와 환경적인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폐해조류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자원이 됐을까? 미역하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이 미역 가공 공장의 폐기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래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구입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해조류 중에 하나가 2016년 5월 21일에 송정에서 수거한 폐해조류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해조류 경우는 갱생이 모자반이 72% 정도 함유하고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갱생이 모자반 그를 이용한 에탄올 만드는데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됐을 것 같습니다. 폐해조류가 바이오 에탄올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건조시킨 폐해조류를 분말로 만들고 1차 산처리를 거쳐 약 120도 온도로 고온 처리를 한 다음 중화를 시킨다. 그리고 효소를 넣어 당을 추출해내는데 이 효소당에 효모균을 넣어 발효시키면 에탄올이 생산된다. 이 에탄올 피크에 대해서 10.5g/L인데 저희가 두 배 희석을 했기 때문에 21g 네, 21g인데 퍼센트로 치자면은 2% 정도 에탄올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바이오에탄올은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가솔린과 달리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일찍부터 차량용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았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는 사탕수수. 하지만 생산 원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버려지는 것을 활용하는 폐해조류 에탄올은 더 가치가 크다. 바다의 1차 생산자이자 해양 생물들의 산란과 서식 장소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해조류들. 이 해조류들이 없어진다면 바다는 황폐해지고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인간들의 먹을거리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닷숲의 주인공인 해조류를 지키기 위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